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뇨. 자, 여러분, 오늘 수리남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수리남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 정글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숙소에 가까운 정글로 들어갈 겁니다. 그 가까운 정글에서 잡는 대로 먹을 거 있으면 추베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숙소까지 가려면 한 15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잘 나 있는 도로로 가는 차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개 록 같은 길로 시속 20km, 30km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미가 너무 날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생볕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일단 차 내부는 개 미침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15시간 정도 버텨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15시간 차를 타고 다른 정글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우선 저희 베이스 캠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오늘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저희가 먼 정글에서 3박 정도 하고 여기서 1박하고 곧 있으면 출발을 하는데, 어제 밤에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오늘 베이스 캠프는 이렇게 오두막 같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해먹을 치고 잡니다. 롯나 낭만 있죠? 자,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를 정리를 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랑 같이 15시간 울퉁불퉁거리면서 가주세요. 저 진짜 너무 개 힘들어요. 은혜야, 라오나, 상만아 너무 보고 싶다. 이 영상만 끝나면 볼 수 있겠지?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대략 30분 후에 저랑 은혜랑 상만이랑 라온이랑 만나는 과정을 보겠지만, 저는 아직 이틀이나 더 있어야 돼요. 리발. Yes, sir. Wow. It's nice and juicy. You need this, bro? No, thank you. Why not? Look at the belly. So many juice. 와, 이거 진짜 크다. 여친입니다, 여러분. 여친인데 엉덩이 진짜 빵빵하고. 이보세요. 와, wow. Tim, do you wanna eat? You eat, I eat. 와, 진짜 여러분, 수리다 정글 한복판 다릅니다. 이런 게 나오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비주얼이에요. 산란관이거든요, 이게. 얘도 연가시 있겠지? 자, 여러분, 저건요, 제가 먹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발뺀 게 아니에요. 아이, 참,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들이 곤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사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센 척 하려고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사실은 건강보다 영상이야. 근데 안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15시간 차 타고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16시간 차를 타고 와서 드디어 내렸습니다. 진짜 구라 아니고 빵댕이 욕창 생긴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정글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뜰 채로 군번 같은 데를 한번 퍼볼 겁니다. 먼저 푸고 그 다음에 정글 탐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먹을 만한 게 나올 때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 우와, 피파 피파 또 있어. 우와, 저 1편에서 먹었던 거거든요. 잡아주세요, 브리. 어, 놓쳤어. 우와, 피파 피파 있습니다. 잡았어? 우와, 대박. 얘는 좀 작다, 빵님. 얘 수컷이 있을 수 있겠다. 수컷이 더 작은가요? 네. Look, stingray. 어, 가오리다. Please catch. 이거 작다. 작아요? 네, 완전. 저도 보고 완전 싶어요. 숨어 있어요. 오, 진짜?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네. 어, 이제 잡았어요. 잡았어? 어. Can I see?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바다가오리가 아니라 담수가오리입니다. 우와. 예. 얘도 똑같이 꼬리에 독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랑가오리도 이렇게 독침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랑가오리는 독침이 굉장히 세서 1급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This poison very painful. Dangerous painful, yes. 아, 우와, 여기 보이시죠, 독침. 그러니까, 야,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와, 저는 이 피파 피파도 또 잡으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못 잡다가 또 잡네, 이거를. Team gift for you. Very delicious. Thank you. 여기 울프풋 있다. 어, 어디요? 우와. 자, 울프풋입니다. 피터가 잡는 실력이, 아. 와, 진짜 빠르다. 야, 이 작은 웅덩이에 가오리가 사는 게 너무 신기하네. 자, 여러분, 이 가오리가 담수가오리인데 이게 비싼 거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애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피터는 이런 거를 잡아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오리 같은 게 돈이 좀 될 겁니다. 너무 예쁘고, 우리나라 가오리는 되게 단색인데 얘는 얼룩덜룩한 게 너무 귀여워.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담수가오리. 먹어보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 메기 종류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뜰채는 제가 이 작은 뜰채 전문이 도망가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퍼볼게요. 이런 리발 꺼져. 우와, 울프핏이다. 좀 큽니다. 잡을 수 있을까? 우와,
우와 와 꽤 큽니다. 이거 먹어야겠다. 아이마라? 아이마 말라바리쿠스. 말라바리쿠스. 우와 이 보세요. 이 이가 미쳤습니다. 울프피 씨는. You want to eat? Yes. 요거 한번 먹겠습니다. 여기가 재밌네. 나무줄기로 해가지고 걸어둘라고 하신 거. 저희는 줄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기는 자연에서 거의 다 해결을 해요. 물렸어. 알력해? 알력해? 예! 아유 얘 떨어진 걸 잡다가 바로 물어버리네요. 어떤 고기가 이거를 바로 물어. 이게 좀 더 컸으면요 손가락에 구멍이 났을 거예요. 또 바로 나뭇잎 무는 거 보세요. 와 진짜 리치 느끼네. 아가미를 통해 가지고 입을 벌려. 오픈 더 마우스. 고집이 셉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나이스. 울프피 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너무나도 싸놨기 때문에. Give it here. 예예. Yeah, yeah. Do not bite. 자 이렇게 하나 챙길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울프피 씨 발견했는데 하나 잡아볼게요. 정말 빠르거든요. 자 와 엄청 빨라요 얘네가. 동체시효 이런 게 엄청 빠른가 봐요. 빠른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와 벌써 눈치챘어. 잡았다. 끌어올려. 아 순간 나갔어 까비. 자, 여러분 지금 다른 곳으로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포인트 봐라. 진짜 여기 포인트가 너무 끝내줘요. 좀 깊어 보입니다. 근데 You want to try to catch a wolfie? No you catch. Give me. You can make movie. No. 아 나갔다. 와 울프피쉬가 진짜 많구나. 배우고 있습니다. You need to press this down hard and then you feel and try to hold it. So you can take it out. Yeah, 섬세하다. 와. 잡았어? 나이스. 어? 또 뭐 잡았어요. 왔어. 네. 코리도라스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자 이게 청소 물고기거든요. 비파라 거의 양대산맥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매니아층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끼 다 먹어주고 물고기 죽으면 사체 먹어주고 하는 그런 물고기예요. 근데 이 야생 코리도라스를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브린도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것도 뭐 이상한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 아이마라요? 이게 저희 영상에서 먹었던 아이마라 조그마한 거라고 합니다. 아 요렇게 고정을 해놓는 거구나. 살림만 같은 역할을 자연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게 신기합니다. 피터 형이 진짜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냥 피터 형은 거의 코리도라스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저랑 보려님은 동네 형 쫓아다니는 꼬맹이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또, 와 이거 똑같은 거죠? 어, 예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종류만 있나 보다. 저것도 아이마라예요? 아이마라? No. Malabaricus. Then I show you the difference between. 울프피쉬가 진짜 많네. 이게 다들 엄청 커지는 종류거든요. 지금 작아서 그렇지. 울프피쉬가 왜 울프피쉬냐면 빛을 비쳤을 때 눈이 좀 빨갛고 이가 늑대처럼 나 있거든요. 그래서 울프피쉬라고 하고 굉장히 사납습니다. You see difference here? 아. This one is Aymara. This is Malabaricus. 아, 거길로 확인하는구나. 무늬도 다르고. Almost same size. 이야, 진짜 디테일하다. 동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울프피쉬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캐치. 예스. 잡았습니다. 자, 이것도 우선은 넣어줄게요. We can release because I don't need that on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Release. 오케이 릴리스. 잘 가. 네. 타란툴라 아니죠? 네 아니. 우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워보고 싶습니다. 우와 타란툴라였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개구리 알인데 엄청나게 작게 올챙이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와 우리나라 개구리 알이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개구리 알인지는 절대로 동정을 할 수 없겠지만 이건 보시겠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울프피쉬가 떠 있습니다. 진짜 많네. 부리님 말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저렴하지 않거든요 이게. 특히 수리남 종은 또 비싼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비파 있잖아요 청소물고기. 그것도 수리남 세라투스인가 하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한 마리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건 뭔지 모르겠거든요.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잡아요. 졸기탱 나왔습니다. 우와, 두꺼비 종류 같은데 진짜 졸기탱. 아이고 장난감처럼 뛰네. 잡았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맹꽁이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개 졸기탱이다 진짜로. 야 이런 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건 키우고 싶은데 아쉽네요. 여기가 외국이라. 딤이랑 랜디는 여기에 뻗었습니다. 여기가 정글이다 보니 차가 아예 안 오거든요. 그래서 길가에서 이렇게 잡니다. 수리남 사람들 대단해요. 자 여러분 울프피쉬를 잡았긴 했는데 저거는 잠깐 킵을 해두고 정글 탐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정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좌우로 막 찾고 있거든요. 이게 뭘 찾냐면요 개구리 같은 거를 딤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무 위에 붙어있는 트리프록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서 본격적인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또한 엄청난 정글이고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입니다. 꽤 오지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먹을만한 거를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글이에요. 일단 저희가 주로 찾고 있는 거는 왁시프록이라고 하는 개구리인데, 한국에서도 개구리치고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 5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 자연에 삽니다. 그래서 그거 따방새끼야 좀 오지마. 그래서 그거를 잡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하지만 그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로는 무조건 먹을만한 거. 랜디가 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왁시프록을 찾을 때 쓰는 용어예요. 실제로 밥 이렇게 하면요, 왁시프록이 그거에 반응을 해서 같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찾아가서 잡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 벌레끼 저 제가 저렛기한테 쏘였었어요. 저게 불빛에 달려드는 벌입니다. 그리고 쏘면은 저 같은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무서워요. 저기다 리발레끼, 저기 보이시죠? 리발레끼, 저렇게 리발레끼한테 쏘였습니다. 펀치라고 갈겨야 되나? 뒤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떨어져서 뒤졌어. 내가 이겼어. 우와,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거 작은 버전 애벌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시에 박힐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녀석도 현재 생김새가 가시가 박힐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 멀리 꺼질게요. 야, 꺼져. 나방 오빠 놓쳤다. 또 내가 이겼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무섭게 생긴 거미가 있거든요. 와, 저 엉덩이 저 가시 보세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알집이 있네. 저 동그란 게 알이거든요. 저 안에서 수십 수백 마리의 거미가 태어납니다. 징그러요. 못 먹어요. 수리남 편 브리딩 거 보시면요, 그때는 우기 시즌이어서 개구리 엄청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건기 시즌이라 개구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디세.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긴 메뚜기예요. 날개가 등이 거의 퇴화됐는데 그냥 엉덩이만 엄청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야 리발레끼야, 일단 귀는 쳐먹었어요. 야 리발레끼야, 하나 둘 셋 잡을게. 하나 이랬기야, 못 잡았어요. 뭐야, 안 날라가? 아 애초에 못 나는구나. 뒷다리로 이렇게 공격을 하네. 보세요, 이렇게 발차기. 품새 좀 했니? 자 잡았습니다. 야 다리가 너무 귀엽다. 여치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메뚜기인지.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녀석이에요. 보이시죠? 생김새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근데 날개 누가 잘랐니? 자라다만 약간 퇴화한 느낌인데, 약간 호모 사피엔스 느낌입니다. 저 멀리 꺼져. 왁시 프록을 부르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It's too dry, bro. Yeah. Normally you have water here. 아 원래 여기 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기 시즌이라 지금 많이 없나 봐요. 빡. 빡. 콧소리를 엄청 내는구나. 무언가를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Why are you cutting that? I'm gonna put the third one, three piece to put my pen. 아, 뭐 잡기도 전에 불을 지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무조건 잡고 말 거야. 자, 일단 여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What is that? This we call fire maker. Fire starter. 아, 그냥 착화제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수리남은 정글에서 불을 지피면요, 불이 안 번진대요. 왜냐면은 항상 젖어 있어요. 바닥도 항상 젖어 있고요. 이거 보세요, 바로 붙잖아요. 모래가 항상 습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불이 안 난다고 해요. 그것도 정말 신기하죠. 근데 사실 절대란 건 없기 때문에 정말 높은 확률은 안 나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혼자 정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자 여러분, 지금 풀벌레를 봤는데 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색깔이에요. 탈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기합니다. 와, 파괴됐긴 했는데 말벌집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원래 개구리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잡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치킨프록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우리나라 산개구리를 닮았다 그래요. 근데 엄청 크대요. 손바닥만 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치킨 맛이 난다고 해서 치킨프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치킨프록을 이번에 잡아서 먹으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지금 개구리 자체가 안 보이니까 솔직히 마지막 컨텐츠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입궁개미라고 있는데, 첫 영상인가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이 녀석들은 잎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보세요, 가지고 가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잡아도 놓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개미는 쉽게 놓거든요. 근데 얘네는 절대 놓지 않아요. 다시 놓으면 다시 또 입에 놨다. 아니, 가오 상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말이 달라지잖아. 가오 상하게 하지 마. 자 너는 하이패스다. 오케이, 너는 가오 안 상하네. 하이패스 나라라. 또 놨네 리발레끼. 와, 개아제비 있어요. 개아제비. 우리나라에도 사는 수소곤충 개아제비인데 여기 또 한 마리 있네요. 두 마리.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도 개아제비 꼬리예요. 얘가 이 꼬리를 내밀고 봐봐요, 나왔잖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꼬리로 호흡을 해서 이제 물방울이 맺혀있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개아제비 밭이네. 여기도 있고. 이 녀석도 어떻게 보면요, 입이 사마귀 같잖아요. 물사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갈고리로 물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고, 주둥이에 사람도 쏠 수 있습니다. 쏘이면 론나 아프다 그래요. 저 말일 거죠. 방금 말하면서 알았네.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생긴 놈이 살고 있는 게 신기해요. 분명 여기 안에 개구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리발 개아제비만 나오네. 저 멀리 꺼져. 여기는 보시면요 엄청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와, 저거를 먹어봤는데 되게 심한 라임 맛이 납니다. 그리고 혀가 조금 마비되긴 해요. 근데
하는데 먹을만 합니다. 랜디는 맛있다고 그냥 먹더라고요. 우와, 왕검이 발견. 우와, 어디가? 우와, 완전 타란툴라 같은데? 뻑큐 손가락만 하거든요 지금? 엄청 큽니다. 거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어요. 어떤 맛이 나냐면요, 새우 맛이 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눈으로만 발견했는데 살짝 올리잖아요? 제가 먹었던 녀석이 있습니다. 테일리스 휩 스콜피언이라고 하는데 저 녀석을 랜디랑 함께 숯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굉장히 크런치하고 맛있었어요. 잡아볼게요. 못 잡아요 근데, 겁나 빨라서. 전 확신해요 못 잡는다는 걸. 일단 제가 헤드랜턴 좋은 거 샀거든요. 눈뽕 아주 제대로 원핀으로 쳐모일게요. 거의 이거 돋보기로 어릴 때 검은색 색종이 태우는 그런 느낌으로 개 태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발 탔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다시 벌려주고 다시 원핀, 다시 올라서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면 나 조금씩 오케이 할 만큼 했다. 여기서 못 잡으면 끝이에요. 대리 친내기예요. 황소개구리 같은 거에 처먹혔으면 좋겠어. 치킨 프로 잡고 싶어요. 수리남 컨텐츠를 개구리로 시작해서 개구리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안에 뭐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 아, 번데기네 리발? 또 뭐 있어요? 저건 뭘까? 아, 엔트 리발? 사마귀 이렇게 하나 붙어있는데 제가 사마귀 또 좋아하거든요. 저것도 굉장히 신기한 종류의 사마귀 같습니다. 크기는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엄청 작아요.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작은 사마귀는 새끼 사마귀밖에 없거든요. 다 큰 게 저런 거는 잘 없어서 저렇게 조그만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니 키워보고 싶은데 라가리 미스테이크 키워보고 싶은데 없습니다. 근데 곤충은 수입이 우리나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옛날부터 막혀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마귀의 종류들을 키울 수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우와, 이 나비 이름이 뭐냐면 부엉이눈 왕나비라고 하거든요. 방금 지어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을만하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지금 부엉이에요. 보세요, 부엉이 반쪽 눈알 같죠. 우와, 이거 진짜 크기도 엄청 큽니다. 나비인가? 아, 얼굴이 이렇게 록 같은 게 나방 같기도 하고. 우와, 이건 진짜 멋있네요 여러분. 자연 같아 이렇게 보면요. 아, 자연 맞아요. 방금 뭐 뛰었어요. 개구리 같습니다. 제발 치킨 프로. 치킨 프로. 자 여러분, 저게 바로 치킨 프로입니다. 우와, 보이시죠? 있어요. 지금 여기 놓치면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위에 벌집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눈뽕 한번 갈게요. 근데 얘 진짜 크다. 크죠?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산개구리 같은 생긴 거에서 크기가 엄청 크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큽니다.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 여기.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롯됐다. 잡아. 오줌 개 쌌어요. 용납할 수 없어. 저 들어가 잡을게요. 아, 멍청한 놈, 그걸 놓치다니. 치킨 프로기. 벌 소리 나는데? 벌이다. 아, 벌 때문에. 잠시만요. 일단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여기 주변에 아주 조그만한 벌집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벌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와, 미치겠다 여러분. 진짜 너무 찾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고 벌이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 이거 뭐야. 아씨. 우와, 우와, 이거 봐요. 팔에 달라붙어 있어요. 오, 뭐야. 완전 제 몸을 휘감고 있는데요? 일단 회피. 아, 미치겠네. 분명 여기 있는데. 와, 놓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뛰어가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 아니, 그걸 놓치냐. 멍청할래, 야. 생물 유튜버 하면서 가장 치욕적이고 힘든 게 딱 요런 거예요. 너무 간절한데, 그 간절한 거를 겨우겨우 봤는데 놓쳤을 때. 그때가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오, 잠자리 꺼져, 개커. 와, 근데 치킨 프로그 녀석을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냥 우리나라 산개구리에서 크기가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베르만만한 마이트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저한테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먹을 수도 있어. 솔직히 아까 그 치킨 프로그도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그쪽을 봤는데 개구리가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지금 보니까 웅덩이 있는 주변에 무언가 많습니다. 무조건 물이 있어야 돼요. 치킨 프로가 어디니? 빨리 나와, 한 마리만 먹어보자. 살 녹여줄게. 안 아프게 녹여줄게. 어디니? 우와, 엄청 귀여운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청개구리 같은데 다리에 약간 문양 같은 게 있거든요. 타이거릭인가 그런 거 아닌가? 오, 한 마리 더 있어. 얘는 보시면 아직 꼬리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무슨 종류예요? 오, 타릭인 것 같은데? 그지, 다리에 타이거 무늬 있지 않아요? 어때 라기? 어, 멋있다. 멋있지? 나 치킨 프로 잡아줘. 이게 지금 뭐야, 내 말 무시했어. 타이거릭은 한국에서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 8만 원? 가져가자. 너 오늘 잡아간다. 8만 원이면 치킨 4마리야 임마. 오케이, 너 8만 원. I will catch you. 자,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근데 타이거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발 보면요,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호랑이 무늬가. 그래서 타이거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얘는 다시 이제 둘게요. 장난이야, 8만 원. 어, 얘 손을 잘 써. 왁시프로기나 이런 애들이 손을 잘 쓰거든요. 얘도 이거 보세요. 지금 개 거만하게 얹었죠. 마치 뒷자리에 타고 있는 라오니 같네. 잘 살아, 건강하게 커. 뭐 있어요? 파이니. 우와, 거미 같다. 여치죠? 네. 우와, 거미같이 생긴 여치입니다. 걷는 것도 우와 거미 같아. 펀치.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눈알 빠지게 치킨 프로그만 찾고 있거든요. 오늘 무조건 이렇게 잡아서 먹고 한국 갑니다. 참고로 저희 내일 출국이에요. 근데 지금 시각 새벽 2시 30분 리발. 관광은 저 멀리 꺼져. 관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리남이 어떤지 정글밖에 몰라요. 오,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더 커. 잡아.
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아까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치킨 프로그라고 하는데 진짜 산개구리 같이 생겼는데 사이즈가 와, 얘는 두꺼비 같이 생겼다 진짜. 오, 두꺼비랑 개구리랑 좀 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눈이 엄청 커요. 이 정도 되는 개구리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진짜. 황소개구리 한 중형급 정도. 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치킨 프로그인데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수리남에서 잡았습니다. 요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인분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소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둘이 오붓하게 먹자. 같이 추배를 하자. 자 여러분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처음 왔을 때는 좀 노후된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주 어리석은 리발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천국이에요 천국. 조금 쉬어야겠어요. 아 이럴 시간 없어요. 바로 개구리 손질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개구리를 손질할 건데 눈 색깔 보이시죠? 굉장히 빨갛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개구리고. 자 근데 이 개구리 손질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황소개구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좀 필요합니다. 잠깐만 있어봐. 현재 어떤 연장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 맞네. 오 쉣 퍽. 뭐야 이거 리발 왜 다 휘어있어. 이거 안 돼요. 닫아. 두 번째 거 열어버려. 뭐야 이거 리발? 어? 아주 좋은 게 있었네. 도마 위로 입장. 그리고 아이쿠야 미안하다. 으아! 미안해. 자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잘랐으면 자 이제 개구리의 가죽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가죽이 억센데 지금 오 얘는 굉장히 잘 벗겨져요. 가죽이 스르르 잘 벗겨져가지고 묘한 희열이 있거든요. 이 희열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안으셨으면 해요. 진심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끝났으면은 저 멀리 꺼지고 바로 돌려 워터야. 워터야 수리남에서 처음 해봅니다. 나도 그리웠어요. 조져 씻어 다 빨아 조져 씻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벽한 잠시만요 리발 롱코에 뭐야 왜 가죽이 붙어있어.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벽한 개구리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개구리로 뭘 해먹을 거냐 아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제가 이 정글에서 간단한 요리 했어야 돼가지고 거의 다 튀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인 마지막 영상인 만큼 튀기지 않고 바로 이 개구리를 현지 라면에 넣어서 개구리 라면에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치킨 프로그라고 하니까 아마 이 라면에 치킨을 넣은 맛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라면에 치킨을 넣어서 처먹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루라리는 팅 하기 전에 돌려 워터야 하기 전에 중요하게 말씀드릴게. 우리나라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는 수도 물로 라면을 끓여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라면을 끓여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고 설사를 할 수 있고 복통이 날 수 있고 구토를 할 수 있고 머리가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냉수. 여러분들 부르님이 어너너하고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방금 처음 시켜봤어요. 자, 이렇게 물을 다 넣었으면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이 가스레인지가 특이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자연적으로 발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해놓고 라이터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칙칙칙칙칙칙칙칙 빵. 리발 그나저나 갑자기 개세게 터져가지고 손가락 털 다 탔네 리발. 아 맛있는 냄새나. 자 냄비 올려버려. 그리고 라면보다 개구리가 늦게 있기 때문에 개구리를 미리 들어가라. 그 다음 활활 끓일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익었으면 라면 열어버려. 넣어버려. 잔챙이들 싹 다 부어. 죄송해요 이상한데 버려서. 그리고 르프 오씨 르프 색깔 왜 이래. 아, 요건 매운 건데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아, 랄짝 안 넣었네 리발. 자 그리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동남아에는 액상스퍼가 들어가 있어서 색깔 한번 볼게요. 개 록같다 리발. 내 몸에 있는 거 같네. 그 다음에 이 스프 잘 퍼지게 쏴쏴 풀어줄게요. 잘 풀어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구리 육수로 만든 치킨 프로그 라멘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톤오프.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개록 같습니다.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수리남에서의 마지막 만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리남 라멘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저도 진짜 처음이에요. 자 먹어볼게요. 초배를. 담백해요. 맛있는데? 어, 맛있죠? 우리나라 라면은 거의 빨갛잖아요. 먹으면 합니다. 맛있었어요. 되게... 고발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진짜 담백하고 일본 라면 같은 맛이 나요. 자 이제
자, 이 녀석 한번 먹어볼게요. 드셔보실 거예요, 보리님? 응. 앞다리. 와. 저도 앞다리 먹어보겠습니다. 치얼스. 초베르. 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잘 맛있죠? 엄청 탄력이 있어요. 황소개구리가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부드러워. 엄청 쫀득쫀득한 볼살들만 모아놓은 느낌이야. 그러네, 생선 볼살 있죠, 그 식감입니다. 결이 이렇게 쫙쫙쫙쫙쫙 나있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이게 와. 왜 치킨 프로그램인지 알겠다. 진짜 치킨맛 난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 갈비살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되게 부드러워. 다리살보다 훨씬 부드러워. 이거 그냥 치킨 같죠, 그죠? 그냥 치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모를걸요? 이거 그냥 살 발라서 튀겨가지고 KFC에서 팔잖아요. 몰라요. 진짜 그 정도요. 자, 이번에는 개구리를 먹을 때 사실 엑기스라는 뒷다리입니다. 초베르. 와. 아, 진짜 안 먹을라 했는데 한 입 먹으니까 그냥 먹게 되네. 술이랑 개구리들이 맛있네. 저희가 1편에서도 피파피파라는 녀석을 먹었는데 걔도 엄청 맛있었거든요. 기름지고. 이 술이랑 개구리들이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파피파 말고 치킨 프로그 잡아드세요. 어떻게 잡아먹을건데. 정말 아쉬운게 뭐냐면 여러분들 황소개구리는 어떻게 구해가지고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데 요거는 경험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거를 제가 먹을 때 함께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어요. 항상 맛있는 거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아, 근데 나 좀 편집해주면 안 되나? 왜? 구이증에 약이 이빨에 낀 거를 이렇게 뺀 다음에 보고 먹었어.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아, 나도 그래요? 국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댓글에 또 달릴 수도 있어요. 난 안 그러는데 더러운 애끼들, 지저분한 거질 애끼들 이러면서 달릴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 나오면 무슨 그래? 아니, 그냥 편집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맛있다. 수리남 와서 먹은 것 중에 베스트 3 아니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 수리남 마지막 컨텐츠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다 인사하고 저는 은혜 나오니 사랑마디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해 뜨고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수리남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수리남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준 딤이랑 레디한테 인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피터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젯밤에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인사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작별 인사하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자. 고생했어. 아유 정글에서 아주 그냥 다 깨져가지고 미안해. 집에 가서 갖다 버릴게. 자, 여러분 딤은 저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고 랜디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랜디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랜디. 아. Have a nice flight. Yes. Yeah. Okay. You too. Yes. Have a nice flight. Yeah, yeah. I'm gonna miss you too. Yeah, me too. Happy in Suriname because of you. Yes. I'm glad to hear. You always my mother. Okay. It's good, my son. Yes, really, thank you, bro. Yeah. Really, You're thank welcome. You. Yes. 아, 이게 마음에 넣는다는 그런 거나 보다. 아, 슬프다. 뭔가 속상하네. 여기도 헤어지는 거야? 기념사진 찍을게요. 1, 2, 3 Too bad! Goodbye guys. Okay, see you. I miss you my son. Yeah. Me too, I miss you my mother. Don't forget you eat scorpion. No, no, I don't forget. Thank you, bye. 아, 이게 헤어진 게 너무 슬픕니다, 진짜. 자, 저희는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 찡하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글에서 계속 서로 의지하면서 이래가지고 저희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항 도착했습니다. Really really thank you, DM. Really really. 감사합니다. Yeah, miss. Me too. Me too. You are my friend forever. Yes, yes. That's good. Good. 아, 이거 슬프네. 아, 진짜 찡하네. Okay, we will go. Bye, DM. 아, see you next year. 아, 진짜 슬픕니다, 여러분. 잘 있어라, 수리남.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은혜 나온 상만 은라상 만나러 가볼게요. 은라상 좀만 기다려. 나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왔어. 은라상 좀만 기다려.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 있어. 은라상 좀만 기다려. 비행기 타고 가고 있어. 은라상 좀만 기다려. 환수 중에 선물 사려고 면세점 왔어. 을라상 좀만 기다려. 한국 도착했어. 을라상 좀만 기다려. 공항에서 양양으로 가고 있어. 도착. 엔진 정지. 은혜야 나오나 상만아. 얘들아 나오나.
맞다 여보, 내가 선물 사왔어. 뭔데? 선물이 뭐냐면 짜라라. 헐 여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여보 2주 동안 혼자 고생했는데 내가 비싼 돈 한번 썼어. 짜라라. 헐 이거 보석이야? 은혜 이거 목걸이로 할 수 있고 팔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석이야. 어때, 예쁘지? 우와 예쁘다. 예쁘지? 어. 근데 은혜야 이거 한번 봐볼래? 머리 우와. You can use it like. 이거 챙겨가서 은혜한테 면세점에서 샀다고 이제.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입니다. 오늘 엔딩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수리남 영상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에 살면서 다시는 하지 못할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음 여행지가 또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날 저는 아마 출국을 했을 겁니다. 어디냐면요, 비밀입니다. 다음 해외 컨텐츠 영상에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곰팡이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랑해요.